네, 굿모닝뷰 어제 정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8나노미터 이하인 D램과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기술, 그리고 고급 로직 칩 등 첨단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하는 걸 중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인텔과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SK하이닉스 역시도 소유한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 공급이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통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건데요. 이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을 투입한 송도 4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캠퍼스에서 열린 4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한 건 2015년 12월 3공장 기공식 이후 6년 10개월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바이오 초격차 전략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삼성은 2032년까지 10년간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5공장, 6공장을 포함하는 제2의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준공한 4공장은 생산 능력이 24만 리터 규모의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인데요. 이날 6만 리터 규모의 시설이 부분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사업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 네이버의 일부 임원들이 포시마크 인수 발표를 앞두고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임준현 책임 리더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815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575주는 인수 발표 전에 처분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 강태은 책임 리더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00주를 장내 매도했는데요. 이 중에 800주는 인수 발표 전에 매도했습니다. 이 비등기 임원인 책임 리더는 리더와 대표급 사이의 중간 관리자로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보유 주식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네이버 관계자는 두 임원의 주식 매도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대금의 대출 상환을 위한 것이지 이 포시마크 인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수 발표 후에 네이버의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18%가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아 노조가 오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1년 만에 다시 파업 국면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이번 파업은 노조원 퇴직 후에 차량 구입 할인 혜택을 담은 평생 사원증 논의에서 이 사측과 노조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이 평생사원증 제도는 임직원의 퇴직 이후 기아 차량을 구매하게 될 경우 2년마다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동안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이 같은 평생사원증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정 합의안에 이 만 75세까지 3년 주기로 25%를 할인받는 방향으로 이 차량 구입의 연령을 제한했고요. 또 할인폭을 하향하면서 노조 내부 투표에서 이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차 차량 반도체 수급 장기화로 인해서 현재 겪고 있는 생산 차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나서는 이 기아 노조의 파업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